가는 게뭐 거의 보이네요. 우리가 이 촛불을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는데 그 촛불을 들면서 국가에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후보가 내 삶을 책임, 당신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박수를 받으면서 소주성도 했고 뭐도 했고 뭐다 했죠. 네.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근데 책임이 잘안 져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약하게 했어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나 터키처럼 아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장률도 화끈하게 끌어올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끝이 보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 담당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못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돈 써서 성장률 끌어올리고 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할 사람도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진짜 이제는. 네. 이제 뭐 거의 100% 프리 국가가 된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오늘 차베스가 집권을 했을 때 완전 그 상태잖아요. 뭐온 국민이 열광을 해가지고 그냥 차베스가 뭐 한마디 하면 차베스는 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몇 시간씩 연설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막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혼자서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점심때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점심 방송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네,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뭐 거의 제어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막으려면 우리 국민의 한 7, 80% 정도가 내삶 책임지지 마. 내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네 일이나 잘해. 북한이나 좀잘 막아주고, 응? 네 일이나 잘하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가고 있는 이 역사의 그 뭐라 그러냐,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차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는 네. 게. 가는 게뭐 그냥 거의 그냥 가는 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 무슨 스웨덴 복지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복지국가 완전 환상이에요. 지금 스웨덴을 한번 놓고 보시라고요. 스웨덴 국민들이 어떤 태도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지. 거긴 코로나 방역도 안 해요. 왜안 하느냐? 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거기에서 이제 집단 반영이란 그런 개념이 나온 거구나. 그렇죠. 복지국가도 그런 개념인 겁니다. 즉, 스웨덴의 복지국가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네가 날좀 책임져 줘. 이게 아니고요. 일종의 사회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자기 소득의 한45% 정도를 전 국민이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일종의 뭐 그냥 이제 인슈런스 제도네. 그렇죠.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게. 프리라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우리는 뭐 나쁜 것만 다 선택한 거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공짜로 사는 하잖아요.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주의는요, 공동체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 거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구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개인주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소득세 최저세율이 30%입니다, 거기에. 32%인가?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안 내잖아요, 소득세를 한 푼도. 그렇죠. 우리는 40몇 퍼센트의 국민이 소득세 0이에요. 0이죠. 네. 소득세 0입니다. 다뭐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다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40%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봉 한 4천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은 다 세금 하나도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거기다가 그게 우리 본성에 맞는 거네. 예. 거기다가 30%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 예.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예요. 우리 부가세 10%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요. 국민의 최소한 소득의 한 45%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거기에서 한 20% 더 낸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처럼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기초해서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국가는 안 망하죠. 왜? 국민들이 내니까 다. 그런데 그리스니 뭐 이런 복지국가, 이탈리아니 이런 복지국가들은 망하는 이유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데는 복지국가 하면 망하는 거죠. 빚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는 저게 그 국가 부채도 유럽에서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하면서도 계속 재정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저 빚을 갚아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 보고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공짜로 살고 싶은 거죠. 특히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진짜 반성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공짜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이거 다 공짜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세금은 안 내면서, 공짜로 다, 뭐 유치원 공짜. 당연한 얘기잖아. 네, 그거 다 공짜. 아니, 당신들이 세금 안 내면서, 아이들은 공짜로 하면 그 돈은 누가 내냐고요. 그 뭐 툭하면 아이들한테 요즘에 뭐 급식 대신에 뭐 보내주고 막 그런데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찍어주겠죠. 그러고도 안 망하길 바란다면 참. 근데 그 시대는 바로 당신들의 세대예요. 당신들의 시대라고 30대 40대가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겪어야 될 그 시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뭐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겠죠. 네. 근데 그 바람에 저희 같은 세대들도 이제 같이 당하게 생긴 거예요. 노후가 이제 불안해지고. 네, 노후가 매우 불안해지고, 이거 아마 집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하면 뺏길 것 같고, 은행에다가 몇 푼 집어넣은 거 아마 그것도 뺏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돈 어떻게 다 주겠어요? 아이들 공짜로 다 길러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자기들은 세금 안 내는데. 그러면 젊었을 때 돈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뺏어가겠죠. 예,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보수고 뭐 다 그러니까. 표도 안 줄 거고. 비극적이에요. 네. 네. 그게 저는 아유 참 망하려면 혼자 망하지. 그게 체제라는 게 뭐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체제라는 것 자체가 뭐. 혼자 망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예. 공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예. 오늘 말씀드렸던 그 3만 불 그 이후에 사회들이 각각의 그런 경로를 이 잡아가는 걸 보면은 뭐 오늘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 이렇구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인터뷰해 주신 김종호 박사님은 경제학도 박사를 갖고 계시지만 또 법학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학도 하기를 하시고 또 김종호의 경제TV는 경제TV라고 붙인 경우는 김종호 박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도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종호의 경제TV를 또 방문해 보시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모셔가지고 이런 좀 수준 높죠. 수준 있는 그런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